이번에는 도토리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도토리가 있다면 집에 다 쓰고 버리려고 했던 플라스틱 용기들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용기에 도토리를 담아서 악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집에서 안 쓰고 버리려고 했던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기 이거는 생수병. 생수병 뚜껑을 열고 여기에 넣고 싶은 만큼 도토리를 담아주면 돼요. 이렇게 또로록 또로록 또로로로 하면서 도토리가 여기 생수병 안에 들어가죠. 뚜껑을 닫아주면 이렇게 하면 악기 만들기 끝. 흔들면은 소리가 나네요. 자,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는 이런 악기를 쉐이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쉐이커는 도토리 쉐이커가 되겠네요. 다른 통에도 한번 담아 봅시다. 이거는 요구르트 병이에요. 요구르트 병, 여기 뚜껑이 달려 있는 요구르트 병을 쓰면 여기 도토리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되니까 편리하고요. 뚜껑이 없는 요구르트 병이라면 여기 뚜껑 부분에 색종이로 똘똘똘똘 감싸서 테이프로 돌려주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작은 주스병이에요. 자, 여기에도 뚝뚝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되고 소리가 좀 다르네요. 이거는 골라병. 골라병에도 여기도 또 도토리가 들어가는 소리가 또 다르네요. 자, 이렇게 넣고 조금 더 넣을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으면 끝. 이번에는 요거는 반찬통이에요. 반찬을 사 먹고 다쓴 용기를 안 버리고 씻어두면 이렇게 도토리를 담아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쉐이커가 돼요. 와,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자 5개의 도토리 쉐이커가 만들어졌네요. 자,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와, 지금 통마다 같은 도토리가 들었지만 통마다 크기가 다르고 두께가 달라서 그런지 소리가 다르네요. 그래서 다른 소리를 낼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도토리 쉐이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도토리와 함께 다른 곡식 쉐이커도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가을에는 도토리도 있지만 여러 곡식도 우리가 수확을 하는 우리 수확의 계절이죠. 자, 여기에도 몇 가지 통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 여기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뭘까요? 흰 색깔의 알싸한 알갱이. 그쵸? 쌀. 우리가 쌀이에요. 쌀을 자, 여기 반찬통에다가 담고 뚜껑을 담아주면 이건 쌀 쉐이커 만들기 끝! 와, 소리가 또 다른 소리가 나네요. 이번에는 우리가 가을에 많이 보는 집에 많이 있죠. 검정 색깔의 이거는 검정콩이라고 해요. 검정콩을 통해 담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여기에 담고 다 담았네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면 검정콩 쉐이커도 끝. 우와, 이것도 소리가 재미난 소리가 나네요. 이번에는 뚜껑을 열고 이거를 담아볼까?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나? 이거는 호박씨예요. 호박씨. 호박 안에 들어있는 호박씨.
수고하시도. 이렇게 담으면 끝.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쉐이커 만들기 끝. 흔들면 재미난 소리가 나네요. 이번에는 어디가다가 담아볼까? 이거는 뭘까요? 어? 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껍질을 덜 깐 쌀, 그러니까 현미라고 해요. 현미, 현미도 담아볼게요. 자, 현미도 잘 담았고 뚜껑을 닫으면 우와, 현미 쉐이커도 끝! 자, 여기에 이거는 뭘까요? 노란 색깔의 옥수수예요. 이 옥수수는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가 작죠? 자, 팝콘용 옥수수도 있고, 여기 한 개 더 있었네. 자, 이거는 뭘까요? 콩이에요. 콩인데 여기 보니까 콩이 동그란 줄 알았는데 요 끝에가 조금 뾰족한 게 병아리 얼굴을 닮았죠. 이거는 병아리 콩이라고 해요. 자, 병아리 콩은 여기가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담고 뚜껑을 닫아주면 자, 쉐이크 만들기 끝! 우와, 우리 이렇게 해서 저기 옆에 있던 도토리 쉐이커, 도토리 쉐이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곡식, 그리고 곡식 쉐이커도 만들어서 우리 순식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 개가 넘는 쉐이커를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쉐이커를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 우리 가을 노래를 들으면서 연주를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